오늘이 오늘이 햄버거 7일차가 되는 날인데요.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. 일단 방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온도는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햄버거가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. 일단 물 같은 경우도 거의 줄지 않았어요. 거의 물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. 보통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좀 안 좋은 냄새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야 되거든요. 근데 별로 그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. 여기 한번 열어보죠. 그냥 빅맥인데? 여기 다음 단계? 다음 단계? 여기 열어보면 치즈 때문에 안 떨어져요. 여기는 자, 여기 치즈가 약간 굳어있기만 하고 여기 안에는 아주 촉촉하네요. 곰팡이 생긴 게 안 보여요. 아직도 맛있는 빅맥 냄새가 납니다. 감자튀김은 색만 변하고 그대로입니다.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은 약간 비주얼이에요. 하나 먹어봐도 괜찮을라나? 하나 먹어볼게요. 근데 너무 생긴 게 그냥 딱 감자튀김 살짝 마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먹어볼게요. 먹었을 때 상한 느낌이 바로 나던가 안 나던가 할 거 아니에요? 일주일 지났으니까. 그냥 살짝 기름 쪘네? 랑 그리고 여기 그냥 살짝 마른 감자튀김? 약간 그 구운 감자 있죠? 약간 그런 맛이 나요. 상한 맛은 안 나는데 아주 멀쩡합니다. 자, 오늘 햄버거 방치 7일차가 됐는데 햄버거는 아주 멀쩡합니다. 아주 멀쩡히 잘 익고 감자튀김도 아주 멀쩡하게 잘 익습니다. 그리고 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컹물컹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있어요. 여기 위에는 조금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햄버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맛있는 빅맥 냄새가 나는 이 햄버거, 이거 왜 이럴까요? 아무튼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햄버거가 썩는 그날까지, 햄버거가 썩을 때 컨텐츠는 끝이 납니다. 아무튼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햄버거가 썩을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